다음은 243번입니다. 위헌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 위헌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 위헌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은 위헌 심사권이 없죠. 다음 244번. 기속행위나 기속재량의 부과한 부과는 무효다. 자, 재량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 또는 기속재량에는 부과는 붙일 수 없죠. 다음 245번. 부관의 가능성, 기속재량의 부관의 가능성은 법률의 근거에 있을 때만 할수 있다는 게 행정기본법 17조 2항의 내용입니다. 다음 246번.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부관, 부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247번. 적법한 부담이 법령 개정으로 위법해지느냐? 이거 우리 시험에서 이미 여러 번 기출됐어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처벌시법조에 따라서 그 부관을 붙일 당시 적법했다면 법령 개정만으로 위법해지는 건 아니다. 다음 248. 사전 변경이 있을 때 부관의 사후 변경이 가능하냐? 목적 달성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건 사전 변경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달성이 필요한 한도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건 사전 변경입니다. 그거에 자 법유통,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미리 유보됐을 때,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 이때는요, 이런 제한적으로 긍정하지 않습니다. 사전 변경만 부관의 사후 변경, 사전 변경에 의한 부담의 사후 변경만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즉,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이런 예외를 인정할 필요조차 없어요. 이걸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올해 타시험 지문 중에 있었어요. 249번. 부담을 불이행하면, 그러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철회 사유가 될 뿐인 거죠. 그리고 철회 사유도 이익형용 원칙에 따라서 그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 다음 250번. 부담과 해제 조건의 구별은요. 불이행 시 부담은 철회 사유가 될 뿐이고 해제 조건은 당연히 수익적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 뭐가 유리해요? 부담이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더 유리하죠. 다음 251번. 부담을 불이행하면 처분은 당연히 실효되느냐? 아니라고 했죠. 부담은 의무예요. 의무 불이행은 철회 사유가 될 뿐이다. 다음 522번.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하면 신규, 새로운 허가 신청이 된다고 했죠. 신규 허가 신청이다. 갱신이나 연장 신청이 아니라는 거. 따라서 갱신 신청이 되려면 허가 조건이 기한이면서 만료 전에 신청해야 돼요. 만료 후 신청을 하면 신규 신청, 즉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봅니다. 다음 253번이네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특허죠. 253번의 기억번입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특허재량이다. 이거는 사례로도 A급이라고 했습니다. 니은번, 주차장 설치 부관의 법적 성질,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건 부담이죠.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전체 취소송만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차장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일정한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자기 하명이에요. 따라서 부담이고, 부담은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죠. 다음, 디귿번입니다. 사정 변경으로 처분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면 예외적으로 부담의 사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죠. 행정기본법 17조에도 구체화됐습니다. 다음, 늘번. 부담이 불가능한 경우 사법성 계약 형식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고 했죠. 사법으로 이런 도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254번. 기부채납 관련된 문제네요. 254번의 기업번입니다. 기부채납은 부담이에요.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죠. 니은번. 부담을 불이행하면 철회 사유가 될 뿐인데 언제나 철회가 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철권 행사의 제한 법리로서 이익형용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음. 기부채납, 즉 부담을 불이행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 즉 수익적 처분이 당연시 실효되느냐? 아니라고 했죠. 철회 사유가 될 뿐입니다. 다음 늘번 기부채납 부담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하는 거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미리 협약을 거쳤다고 해서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알아두십니다. 다음 건축법상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부관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조건 없는 허가가 되는 거죠. 다음 255번입니다.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네요. 기업번부터 볼까요? 부관 중 계약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서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부관은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거죠. 행정소송의 대상은 민사소송으로 갈수 없어요. 전속관할이니까. 따라서 안 된다. 니은번. 기한만을 취소로 다툴 수 있느냐? 부담이 아니라면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 안 되죠. 부정. 다음, 니은번.
협정상 기한의 일부 거부를 거부 처분으로 보고 별도로 다툴 수 있느냐? 그런 거 판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아닌 기타 부과는 전체 취소를 제기하든지 그 변경 신청을 요구했다가 거부가 나올 때 거부 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한의 일부 거부를 거부 처분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거예요. 부관의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가 나왔을 때그 거부 처분 취소송에서 종래의 부관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처럼 만약에 뭐 20년, 40년 기한을 요구했는데 뭐 10년밖에 안 해줬다. 그러면 나머지 10년은 일부 거부 처분이 있는 거냐? 그렇게 보는 학설이 있을 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귿번은. 1번. 허가 기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전체 취소가 가능하느냐? 그렇죠. 만약 허가 기간이 위법하다면 전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이럴 때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전체 취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부관의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가 나면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을 때 허가 기간은요. 이거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봐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런 허가 기간이 위법하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음번에 나오네요. 사용허가 기간이 위법하면 사용허가 전체 취소가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 본질적이에요. 투자자본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256번. 고속도로에 송유관 매설 허가와 이전비용 비 부과. 이거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기업번. 송유관 이전비용 부담이 부담결부 금지원칙 위반이냐? 위반이 아니다. 적법한 부관이라고 일단 기억해야 돼요. 니은번, 도로 점용 허가는 점용이니까 특허 재량이죠.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 붙일 수 있느냐? 당연히 있죠. 왜? 재량 행위니까. 대여번, 송유관 이전 비용 부과는 부담이니까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겠네요. 니은번, 협약 위반 시 허가 취소를 하고자 하는 부관, 협약을 위반한다면 장래의 사정이죠. 후발적 사정이니까 후발적 사정에 의한 취소는 철회죠. 따라서 철회권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취소가 무제한 허용되느냐? 철회권 행사는 이익형용 원칙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257.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긍정하죠. 258. 부담 이해 부관은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 판례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부담 이해 부관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판례는 전부 취소소송을 제기하든지 부관의 변경 신청을 했다가 거부가 나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그 소송에서 부관의 위법성을 주장하라고 했어요. 259번. 자, 공유 수면 매립. 수면을 매립하면 간척지가 생기죠.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거. 이건 대표적인 법률과 일부 배제입니다. 법률과 일부 배제는요. 부담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독립쟁송 가능성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과 일부 배제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가져요. 다음에 260번.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런 법률과 일부 배제를 판례는 부관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부담이 아니니까 기타 부관이죠. 그래서 독립쟁송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아요. 다음 260번. 개발 제한 구역 내 허가. 예외적 승인이고 예외적 승인은 재량이죠. 재량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부관이 가능하다. 좋은 문제네요. 다음. 261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레미콘 허가. 이것도 예외적 승인 재량이죠. 기업번. 개발 제한 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5년 기한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요? 예외적 승인은 재량이니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부과는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니은번. 협약의 형식으로 기한을 부과할 수 있느냐? 협약의 형식으로 부담 등 부과는 붙일 수 있는 거죠. 디귿번. 5년 기한 만에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느냐? 부담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죠. 1번. 제소기간 경과 후 부관의 변경 신청권 자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익적 처분의 제소기간 경과 후 부관의 변경 신청권 자체를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음 2번. 부관 부과 후 법령이 개정되면 부관이 소급적으로 위법해지느냐? 아니라고 했죠. 천부시법주의에 따라서 그 부관을 붙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만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그 위에 법령 개정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262번. 정지 조건은 그 조건을 성지하면 불확실성이 정지되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정지 조건을 불행했다면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업허가는 무허가가 되는 거죠.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돼야 그때부터 허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63번. 처분의 외부적 성립 시기는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그래서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을 때 처분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건 사례로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264번입니다.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송달은 요지 가능성, 즉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거죠. 요지 가능성.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다음. 이거는 올해 사례로도 출제가 됐네요. 처분의 불고지의 효과는 불복 방법에 관한 불고지는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했죠. 심판법상 심판 청구 기간만 늘어날 뿐인데 이런 처분의 불고지의 경우 고지를 하지 않으면 효력 자체도 발생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알았다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경로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해서 도달주의, 송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266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사정통지 결의가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다고 했죠. 왜냐하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이건 권고사항에 불과한 겁니다. 다음 267번. 이거는 5국공채 사례로도 한번 나왔던 옛날에 나왔던 문제네요. 군사시설 보호법상 관할 부대장의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이 협의는 동의의 의미로 보고 있다는 거죠, 판례가. 다음 268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포함 특정 토지를 후속 계획에 포함시킨 거, 이거는 그냥 무효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한 특정 토지를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자가 일정한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쳤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은근슬쩍 집어넣는 거, 이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 269번. 법리가 명백하지 않은데 법령을 잘못 해석 적용했다면 위법하고 취소사유에 불과다. 270번. 영업량도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이네요. 기업번. 지위승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냐? 당연히 맞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그 수리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니까. 니은번.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가능성허가 기속이죠. 그리고 제재효과의 승계는 당연히 긍정됩니다. 제재효과뿐만 아니라 제재 사유도 승계가 되죠. 다음,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를 다툴 수 있다라고 앞에서 한번 나왔네요. 1번, 지위승계의 수리가 됐을 때 양도인은 침입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우리 시험에 사례로 나왔어요. 기출됐죠, 이미. 미음번. 영업량도가 무효면 지위승계 신고 수리도 결국 무효인데, 다만 이런 경우에 민사쟁송 없이 막바로 수리를 무효하기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다툴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5국공채 사례로 한번 나왔어요, 방금 판례는. 다음, 하자승계에서 표준율 공시지가와 소용재결. 지가가 한번 나오면 하자승계 인정된다고 했죠.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하고 과세처분도 하자승계 인정합니다. 다음 272번. 보충력 편입과 공익근무 병역 처분은 별개라고 했죠. 별개 목적이니까 하자승계 부정됩니다. 273번. 건물 철거 명령 하명이죠. 대집행 개고 행정인 실효성 확보수단 하자승계 부정한다고 했죠. 별개의 목적입니다. 다만 산행 처분이 무효일 때는 가치 부여가 돼서 하자승계가 되는 거죠. 274번. 하자승계 인정 범위는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결합되면 하자승계가 인정되죠. 275번. 대집행 개고와 대집행 영장 발부는 대집행이라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하자승계 긍정됩니다. 276번. 하자승계 인정 범위 판례를 그대로 썼어요.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승계 긍정.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승계 부정. 다만 예측 가능성,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를 긍정합니다. 277번.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 사업자 나오면 하자승계 안 된다고 했죠. 공식으로 마치네요. 다음 278번. 이것 때문에 이제 하자승계가 막 시험에 출제됐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은요. 별개의 목적인데 예측 가능성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어서 하자승계를 긍정한 사안입니다. 자, 하자승계가 긍정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자기 할아버지가 속해 있는 걸 알기가 힘들어요. 개별 통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독립유공자 적용 배제자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에서 주장할 수 있느냐? 별개의 목적이지만 예측 가능성 수위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어서 인정을 해준 중요한 판례니까 알아두세요. 다음. 표준적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지가가 두 번 나오면 하자승계 안 된다고 했죠. 공식으로 맞추세요. 표준적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는 하자승계 보죠. 다음. 280번. 업무 정지. 이거는 업무 정지는 금지 하명이죠. 하명 처분과 제재 처분. 하명 처분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제재 처분. 하자승계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 시험에서 사례로도 나왔어요.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취소. 하자승계 부정. 이것도 사례로도 기출이 됐다. 다음 281번. 개별 공시지가 가세 처분. 지가 한번 나면 하자승계 긍정된다. 자, 별개의 목적이었지만 예측 가능성 수위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어서 인정된 사안입니다. 다음 282번. 대집행 각각의 절차는 하자승계 당연히 긍정되겠죠. 283번. 사업 인정과 수용 계획을 또 나왔어요. 사업자 계획자가 나면 하자승계 안 된다. 284번. 직위해제와 면직 처분. 이런 제재 처분 같은 게 나오면 하자승계를 부정해 주는 게 좋아요.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고 있는 거고 면직 처분은 아예 신분 자체를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서로 목적이 다르다고 봅니다. 285번. 도시공원 계획자가 나오면 하자승계 안 된다. 공식으로 마치고 286번 시정명령 하명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하자승계 안 된다. 공식이네요. 287번 청문 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하자 치유 가능성인데요. 판례는 이의제기 없이 출석해서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승계 하자 치유가 되는 것으로 봐준다. 이 판례도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288번 이건 올해 타시험에서도 기출됐습니다. 당초 과세처분의 절상하자는 후행 징액경정처분에는 승계되지 않아요. 왜냐? 당초의 과세처분과 징액경정처분에 있을 때 소외 대상은 징액경정처분이에요. 따라서 징액경정처분은 새로운 처분의 실질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액경정을 할 때 절상하자를 준수했다면 굳이 당초 처분의 절상하자를 승계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288번은 최근 타시험에도 기출된 중요한 질문이다. 289번 감액경정이 있을 때 소외 대상은 당초 처분이죠. 변경된 당초 처분. 징액경정일 때는 소외 대상은 징액경정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290번 국세기본법상 징액경정이 있을 때 소외 대상은 징액경정 처분이다. 그리고 징액경정 처분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절차상하자 승계 안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과세예고 통지서에 필요적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하자치유 인정에도 무리 없겠죠. 상대방의 불복에 어떤 지장도 없을 테니까. 292번 세액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자진 납부를 하면 하자치유가 되느냐? 그런 걸로 치유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자, 293번 국세기본법상 필수적 과세예고 통지를 불이행했을 때 과세처분은 위법해지겠죠. 필수적이니까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다음 이것도 알아두세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과세처분했으면 이건 그냥 무효로 봐버려요. 적부심사 결정이 나온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소방시설 불량상에 대해서 구도로 한 시정보안명령 이건 자기 하명이잖아요. 구도로 했으면 무효입니다. 문서주의를 위반하면 행정절차법 24조 문서주의를 위반하면 무효예요. 그것도 알아두세요. 문서주의를 위반하면 무효다. 다음 296번 망인의 친인 행정 서운 취소를 대통령이 결재를 했어요. 대통령이 처분권자거든요. 본처장이 통보를 하는 것은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대행한 거니까. 위법하지 않다. 피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대통령일 때는 소속 장관 그거는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한 처분일 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닐 때는 그냥 대통령이 피고인 거예요. 다만 그 소송 수행을 누가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허가 취소의 이유 제시하자 시 상대방의 인식은 행정법은 주관주의, 객관주의, 그 주관주의가 아니라 객관주의 표시주의니까 상대방의 인식은 하자 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인식을 불문한다. 다음 298번 기속재산 불하자에 대해서 기속재산 불하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자에 대한 법률행위는 다 무효입니다.
이걸 상속인에 대한 유효한 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판례예요. 무효행위 전환 관련해서 유일한 판례입니다. 다음 299번. 행정처의 직권취소, 직권처리는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죠. 본처분권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고, 그리고 행정기본법 18조 19조의 일반적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이 되었어요. 300번.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시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다. 301번. 처분청이 양립 불가능한 처분으로 수익적 처분을 묵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 판례, 올해 시험 기출문제니까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번. 보충력 편입 처분을 취소했을 때 종전의 현역 입영 편입 처분이 회복되느냐? 침입적 처분에 대한 취소의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역병 입영 이 효력이 살아나면 현역으로 가야잖아. 이건 신뢰보에 반할 수 있는 거죠. 다음 303번. 학교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 이게 이제 예외적 승인이죠. 재량이고. 심의 절차를 누락했으면 절상하자로 취소 사유가 되겠죠. 304번. 자,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해제 종합문제입니다. 기억번.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는 예외적 승인이고 재량이다. 알아두시고. 니은번. 이때 심의 절차를 누락했다면 절상하자로서 취소사유다. 다음 디귿번. 행정심판 이런 불복에 대한 청구기관을 불고지하면 독립된 위법사유는 되지 않아요. 심판청구기간이 180일이 될 뿐입니다. 이거는 이미 출제가 됐지만 기록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당초 사유가 학생의 안전보호인데 추가 변경되는 사유가 학생의 보건위생보호, 학생보호라는 측면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죠. 따라서 처분사유 추가가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 기사동 인정되니까. 다음. 미음번. 체육시설법상 당구장 신고 요건과 학교보건법상 요건.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죠. 양자는 별개다.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법한 신고가 아니에요. 다음 305번. 방수법상 허가 취소네요. 자, 기억번 볼까요? 시정명령을 불행해서 적법한 시정명령을 불행해서 취소할 때는 보상해 줄 필요 없죠. 상대방의 규책 사유가 있으니까. 다음 시정명령 불행의 경우 수익적 처분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수익 침입적 처분이니까 사정 통지해 줘야겠죠, 당연히. 대읍번. 시정명령 불행은 후발적 사정이에요. 후발적 사정에 따라서 취소 처분을 할 때 장래유냐? 원칙적으로 장래유를 갖는 거죠. 왜요? 철회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보는 책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이게 수정되기 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시정명령 불행은 후발적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후발적 사정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은 강학상 철회다. 강학상 철회는 원칙의 장려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좀 고쳐주세요. 디귿번. 다음 니을번입니다. 시정명령은 불행의 경우 허가의 취소 처분에 이익형용 원칙, 철회니까 이익형용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미음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원시적 하자니까 그때 취소는 직권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규책 사유가 있으면 실내 이익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 이것도 여러 번 나와요. 자, 다음은 306번입니다. 수익적 처분의 직권 취소 시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이익형량이 필요하냐? 직권 취소나 직권 철회 다 이익형량 원칙이 필요하죠. 다음 307번.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직권 취소는 이익형량이 필요하지만 쟁송 취소는 이익형량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위법하면 그냥 취소하는 거예요. 특히 쟁송 취소니까 소송이든 심판이든 위법하면 그냥 취소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직권 취소는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쟁송 취소는 이익형량 필요 없다. 다음 308번.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에서는 이익형량을 할 때 고려요소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가 돼서 공익에 더 무게중심이 쏠린다는 것 기억하세요. 309번. 상대방의 기책사유가 있으면 수익적 처분의 취소 당연히 할 수 있죠. 실내익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다음 310번.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장래예요. 다만 상대방의 기책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급회가 인정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둡니다. 311번.
면허 취소 처분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 재판 중 재행성 취소가 나면 이거 벌써 세 번째 나오네요. 소급에 의해서 복종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면허 무죄다. 다음, 취소 사유인 원사복구 명령에 대해서 명령 위반죄의 형사 기소가 되면 구성 요건이 명령의 적법성이죠. 따라서 위법성 확인을 성결 문제로 위법성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명령 위반죄는 무죄가 됩니다. 다음 313번. 복교적 행정의 직권 취소 시 이익 형량을 필요로 하느냐? 당연히 필요로 하죠.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까지도 같이 형량해야 돼요. 다음 314번. 면허 갱신 시 갱신 전에 법 위반 사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느냐? 할수 있어요. 왜냐? 갱신은요, 동일성을 유지시켜 줄 뿐입니다. 갱신이 하자를 치유하는 그런 효력은 없어요. 다음 315번. 수익적 처분에 수익적 행정의 직권 철회 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 앞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316번. 연금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이 적법한 경우 환수 처분도 같이 적법해지는 거 아니에요. 환수를 얼만큼 할지 신뢰 등을 이익 형량해 봐야죠. 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환수 처분도 곧바로 적법한 건 아니다. 다음 317번.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의 취소는 부정하죠. 자, 판례는 절충소를 취합니다.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의 취소는 침익적 처분이 회복되는 건 신뢰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수익적 처분에 관해서는 취소의 취소를 긍정하지만 이때도 예외가 있죠.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음 318번. 행정청의 직권 철회, 직권 취소 그 자체가 행정행위예요. 맞습니다. 긍정. 319번. 직권철회의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죠. 직권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하고 소급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천회는 장래다. 소급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320번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관한 종합 사례네요. 개혁법부터 볼까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위반해 고의과실, 행정법규, 행정제재 처분은 고의과실 같은 주관적 사정을 묻지 않는 게 원칙이죠. 과태료가 예외가 하나 있는 거고, 대부분 행정제재 처분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다.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한테도 부과할 수 있다.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는 거죠. 니은번. 직접 강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의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해요. 따라서 하명 규정으로부터 이런 직접 강제를 할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있어야 돼요.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직접 강제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곧바로 도출되느냐? 아니죠. 건축법 11조를 예를 들었어요. 건축법 11조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에 관해서, 이런 강제 집행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321번. 헌법 불합치 결정 위헌이죠. 위헌 결정 이후에 위헌 법령에 근거해서 처분을 했다면 그냥 당연무효라고 했어요. 이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 취소서 이거하고 달라요.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미 있었어야 되는 거고, 얘는 헌법 불합치 결정, 즉 위헌 결정 이후에 위헌 법률에 근거해서 처분했다면 당연무효다. 다음 322번.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판례가 강학상 확약으로 받고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다음 323번. 위법한 확약의 구성은 판례 인정하지 않죠.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다시 우선순위 결정을 할수 있다. 324번. 우선순위 결정 확약 후 사전 변경이 있다면 확약 또는 공적견해 표명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 표시 없이 당연 실효가 된다고 했죠. 325번. 행정절차법에 확약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번에.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확약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확약, 그다음에 위반 사실을 공표, 이런 것들 새롭게 들어온 절차법 규정 꼭 알아둬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이제 TRS에서 찍어서 올릴 거니까 카페에 주목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새롭게 올라온 거 표시되니까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326번. 사전 결정, 부분 허가, 판례는 확약 이외에 나머지 중간 행위는 처분성 다 인정하고 있어요. 327번, 폐기물 허가의 적정 통보, 폐기물 관리법 25조인데요.
이건 사전결정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런 적정 통보가 있으면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요건만을 심사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래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328번 원자력발전소 건설 처분, 이게 종국 처분이고 부지 사전 승인은 사전적 부분 허가죠. 기업번 원자력발전 부지 사전 승인의 법적 성질은 사전 결정과 부분 허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고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는 따라서 부지 사전 승인은 사전 결정과 부분 허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처분성 당연히 긍정되는 거죠. 디귿번 중앙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른 주민투표에서 그 결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건 국가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다음 1번. 방사능물질 피해 예상 지역의 주민들은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당연히 인정해 줘야겠죠.